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그 당시 100만 명이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때에 아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한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막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겨버리고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무엇이 있느냐.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13절 보니까 군대 폐망하였으면 노래하가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리고 모든 주의 성읍도 차지하고 물건을 다 차지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성경에 물질의 복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순서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잘 되면 환경은 풀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질의 복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엄청난 시험이거든요. 지금 백만 대군이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 사냥 중량 엄청나 큰 문제. 우리가 지금 다가왔던 문제, 뭐 사업이 좀 힘들고 뭐 이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에 죽으면 노예로 들어가요. 그거 다 죽여버려요. 그런 위기, 얼마나 마음고생 힘들고 얼마나 벼랑까지 힘들었을까.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어려움이 와였고, 근데 여기서 아사가 잘해서 백만 대군을 이기고 나니까 엄청난 노래가 물질도 많고 땅도 차지하고, 나는 우리 기독교가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데 찾고 있던 귀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물론 문제가 있죠. 귀복, 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러면 다른 종교는 똑같지. 우리는 십자가고 예수가 돼야 되고, 그런데 복은 따라오는 거다, 따라오는 거다. 그걸 목적 삼지는 마세요. 근데 자꾸 어떤 설교 들으면 이 땅에 복 뭐 그거 하지 말고 고상하게 살고 뭐 기도만 하고 뭐, 근데 그거 이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잡을 때에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봤다 했고, 또 모세도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린 것은 상 주신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뭔가 상을 바라본다 했어요. 반드시 상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뜻대로 가면 상도 주고 복도 주고 형통한 복을 주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제가 땅 투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땅을 사게 됐어요. 상무시장 앞에. 근데 누가 사자고 해서 그냥 여기 이 땅 그냥 사놨거든요. 근데 87년도 87년도에 뭐 88 올림픽 끝나고 그러니까 막 오르기 시작한데요. 200평 사놨는데 얼마를 벌었냐면 하여튼 1억 한 4천 5천. 그 당시 연합아파트 값이 2천만 원대요. 7집값 벌었어. 그것도 나 혼자 사서. 아무도 몰라. 와, 1억 5천을 보니까 그 당시 은행에 땅 넣으면 150만 원 나와. 그때는 10% 나와. 근데 내가 교회에 얼마 내면 50만 원 받았어. 근데 왜 적은 돈이에요? 내 살에 3배가 나와. 이자만 나와도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야, 재밌대. 근데 막 뛰고 올림픽 끝나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막 올라가고. 근데 우리 사모가 그래.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지금까지 우리 사모가 나한테 제일 잘해줄 때가 그때요. 여자들이 돈을 더 좋아도. 아이고, 개척기 하면서 그 50만 원. 나는 목회할 때요, 이 목회 사례를 이게
당에서 정하잖아요. 예산위원이 참 자존심 상해요. 이게 진짜 내 월급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라고 하면서 건데 이거 진짜 말도. 근데 어쨌든 그래 그래. 난 안 받고 그냥 적게 받거나. 근데 뭐 시시하자 애들 있고 그 딱 팔아가지고 몰래 감춰놓고 내가 이제 편하게 먹혀야겠다. 진짜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한 이제 울지봉해갔는데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아니야 결국은 거기다 교회 주었어요. 그리고 딱 그랬어. 이거 사실 80만 원 샀다. 근데 지금은 150 간다. 이 두 배 올랐다. 나는 내놓겠다. 딱 그대로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원가대로 그대로 딱. 그 대신 60을 섬겼나. 할렐루야. 만일에 제가 그 모아놨다 뭐 지금 아파트 7채까지 돈 풀죠. 그 엄청나죠. 그때 옛날 30년 전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아 내가 그걸 붙잡았으면 큰 게 많네. 그래가지고 그 옮겨가지고 250명이 막 1년 만에 6개월 만에 500명 장 출석자로 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 그다음에 얘기가 아사가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16장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만 의지한 아사가 나중에 타락을 해요. 16장 2절 보세요. 2절 시작. 세상에 여호와의 곡강 금을 갖다가 베나다에게 갖다 주고 군대를 빌리고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손을 떼어버려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아람만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왕의 군대가 왕으로서 부산나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8절 16장 8절 시작. 그때는 얘 이겼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하지 돈 금 갖다 주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대가서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래갖고 아니 전심으로 기도하고 옛날 이겼는데 왜 믿음이 떨어져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사가 화를 나갖고 또 성견자를 가두고 나중에 발이 병이 들어갖고 죽어버리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성막론과 설교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다고요? 의지다 의지 믿음이 뭘까?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가 의지하니까 하나님 백만 대군도 이기겠는데 왜 사람 의지하고 응? 왕궁의 성전에 은근 갔다가 변화를 주고 그 짓거리 하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화가 나고 딱 손 띄어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뭔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전능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네 믿음대로 딱 믿음대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뭔가 맡기고 의지한다 맡기고 의지한다. 근데 한마디로 의지란 단어가 신약으로 보면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자,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옛 생각 일생을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는 거예요. 그 의지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 때 부활 기독교 지지는 십자가 부활이 이것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사는데 의지란 단어가 믿음이 뭐냐면 이거요. 십자가 부활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아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막로 다시 불볼게요. 자, 여기 다 설명 안 해. 번제단 보혈 피 통과하고 물뜸 회개하고 급조대 성령 불세례 받고 충받고 열덕상 말씀 먹고 분향단 기도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금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지성소 신앙이 됐어요. 그러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의지했다는 것이 오늘 의지가 뭐냐면 휘장이 휘장.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휘장이 자기를 부인한 거거든요. 자아가 깨져, 자아가. 자아가 깨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분향단에 기도할 때 휘장이 찢어져요. 절대 기도할 때 휘장 안, 기도하면 휘장이 안 찢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분위를 체험하고 나니까 야곱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그래서 영의 사람 바꿔주는데 휘장이 찢어지는데 휘장이 찢어진 기도. 근데 언제 기도인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고난과 고통,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기도하면서 내 생각의 한계를 이 혼으로 머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깨져야 돼. 혼이 깨져야 혼나야 돼. 영으로 가버려. 이해가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네 생각 내려놔야 돼. 그러면 일이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이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의지.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여기 지성소를 그렇게 강조하냐. 이 지성소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여기서 만나야 되거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 지금 바깥 뜰 단계에서 세상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보혈 찬송 부르고 물통 여기 일곱 금초 때 성령 불세례 받고 충만하고 이 빛 가운데서 내가 거꾸로 져야 돼. 그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 돼. 신령한 떡을. 이게 떡 먹. 근데 성령 주고 말씀 주고만 해도 기도해야 깨지고 부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자다 만나자. 만나면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요. 이사야가 자 우시왕을 죽던 해에 성진이가 기도했어요.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뒤어니까 청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 만날 줄은 모르고 그냥 이 나라 어쩝니까 왕이 죽었으니 큰일 났습니다. 막 기도 우시왕이. 예, 이사야가 우시왕과 사촌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의 보좌가 딱 보여요. 그러면서 그 여섯 날 스랍 천사가 창호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화로 나를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망고 요하를 배웠다. 근데 여기서 분향단에 기도하다가 이임제에서 어디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야 돼. 그때 하나의 음성을 드려요. 여기서 음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갈고 음성 드려요. 내가 여기 나를 보내줘서. 그래서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 나 같은 죄인 살렸습니까? 치유. 나 같은 것이 뭐가 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울면서 통에 잡아간 그 시간이 꼭 필요해. 거기서 부서져 깨졌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언제나 나를 위해 사람이 있어. 계속 이용해 먹어. 계속 복 좀 달라고 형통해 달라고 나 좀 높여 달라고 계속 그러고 앉았어. 정말 주님 만나면 부서지고 깨져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취여 어쩝니까? 취여 가라면 가고 오라 먹겠나이다. 완전히 이게 인격이 인격적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사람들 안 변하더라고. 무엇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 주님만 음성을 듣는데 음성. 자 여기 법궤 안에는요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어요. 여기 떡상도 말씀이고 만나도 말씀인데 여기서 만나는 좀 달라. 금 항아리 안에 그 만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느껴가지고 여기서 믿음 좀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을 느껴. 주님의 눈물, 주님 아픔. 지금요 연기를 보면 예수님 우신대요 지금. 이 나라 보고 울고 세계 보고 울고 물속에 따라 영혼 보고 나는 그저 아니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그 지옥 안개 막으시지. 막으시지. 예수님이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 가시거든. 지옥 가서 예수님이 못 끄집어내주더라고. 예수님 우시더라고 그냥. 울기만 해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저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셔요. 절대 그걸 깨버리면 하나님의 속성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 안 변해야 돼요. 말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건 어떻게. 예수님 우시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정말 주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책임을 돌려요. 어? 인기가 없어요. 번영, 형통. 저는 번영, 형통을 좋아하는데 그건 따라가는 건데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얘기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이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뭔 죽어? 안 죽어? 어? 그렇게 가니까 전부 이 영적 체질이 강하지 못해갖고 비만증 걸려가지고 운동을 못해 숨 헐떡거리고 배만 나와갖고 설쳐갖고 영적 근육이 막 기도해갖고 영역이 생기고 영적 근육 기도 몇 시간 해갖고 이 그 영의 근육이 생겨야 되거든. 막 영이 열리고 막 임재가 있고 만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 입장에서 항상 세상을 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뭔가? 임재 가운데서 여기 그러면 사람과 능력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자, 능력, 축복, 은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인자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것을 좋아해갖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 복주가 안 좋은 건 그 다음에요. 근데 성품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깨달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하고 울고 행복하고 막 뛰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다가 재미가 있어갖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안 변해. 항상 아직도 내 영과 나를 위해서. 잘 돼야 되겠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 내가 후회를 많이 목회 성공하고 큰 교대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수단과 방법 안 가고 성공하려고 아주 목회 성공한 큰 교회 뭐 내가 사망하고 방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처참하니 어려움 당하니까요. 사람이 성공해야 되겠더라고. 저는 그때 누구한테 지도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큰 교회 부목을 들어간 적이 없어. 아예 나는 교육장에서 안 해보고, 부목사 하나 안 해봤어. 집사가 그냥 개척이 없어. 그래갖고 막 목숨 걸고 막, 성장한 교회만 찾아다니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병 고쳐서 막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야 돼. 그게 40대 초까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굉장히 빨리 됐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제가 진짜 스승을 못 만났더라고. 솔직히 고백해. 스승을 못 만났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 훈련시켰어요. 실패로. 봤어. 나는 얼마나 힘든지 못 깨. 근데 거기서 내가, 아, 다시? 목회를 다시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인격이다. 인격. 나 이게 중요해요. 인간성이 회복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목회자 세계가 교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이 되지 사랑이 있을까? 아이고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응? 나부터 개척교회 오면 안 받아야 되거든. 가라 해야 되거든. 근데 은근히 좋아.
가득 채우고 싶으니까 빚도 있고 지금 수도 뭐 해야 되겠고 다 타락했어. 저도 지금도 타락했어요. 지금 타락 안 하려고 일을 쓰는 거지. 다 욕심 있어. 그리고 막 와 막 설교 잘해갖고 인터넷 떠갖고 막 조회수 몇 올라갖고 어찌서 올라간가 그러고 있어. 그러니 아니 우는 양께 울고 웃을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밤새 철회할 수 있냐? 계산해 보니까 별로 그래봐야 큰 부자 내가 병 고치면 엄청난 헌금 먹었는데 저 사람 해봐야 내가 뭐 좋냐고 그 전부 싹꿍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싸는 진짜 그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꿍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러고 도망가버려. 어차피 도망가. 자기 거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다 변질된 거예요. 핵심 깊이 들어가면 주님 왜 그럴까? 못 만났어. 주님 못 만났어. 분열 주님의 주님 만나다는 사람 어떻게 주님 얘기했냐고. 주님 사랑도 경험 안 했는데 주님의 임재를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변질되지요. 될 수밖에 없죠. 타락하죠. 자. 아사왕이, 그, 뭐, 처음에는 이겼어요. 근데 왜 뚝 떨어졌어? 쭉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지자도 오게 가두고, 막, 자기도 병 들어갖고, 의사한테 의지하다가 2년 만에 죽었어요. 왜 여기 갔다가 뚝 떨어지냐고요. 바울이, 내 몸에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가시인지 몰라도, 예, 불치병이요. 그래서 떠나게 간구하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안 고쳐졌어 병.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 중에 약함을 깊이 느낀 만큼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약함을 철저히 느껴서 예. 자고하지 않게. 그 안에서 3층 올라가. 그래서 다울이 탈할까봐서 몸에 가시줬다. 계속 가시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 뭐 따져볼까? 가정 집에 들어가면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남편이 속상이고. 남편은 괜찮은데 돈이 없고. 자식은 괜찮은데 무엇이 좋고. 다 괜찮은데 몸이 아프고. 무엇이 하나 있어. 걸려갖고 있어. 전부가. 그게 다 부끄러운 거 있다니까 지금. 완전해? 아니, 안 줘요. 완전해 보세요. 어? 교만하고 까불 건데. 저도 똑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물질의 시험 얼마나 받으니 뭐라. 멍청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안 나가는데 그렇게 돼갖고, 희한하게 희한해갖고, 항상 아주 벼랑 것들 걷네. 벼랑 것들. 그거 흘려봐도 기적이요, 기적, 기적. 아유,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계속. 왜 그럴까? 아직 합격이 안 됐어. 그러면서 점수는 많이 매겨요. 저는 주님의 어려우니까 기도니까 금식하고 철회하고 뭐도 계속 자랑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꼭 음성 줘. 그리고 응답 줘. 그리고 나를 바꿔놓고 하니까 그게 세월이 몇십 년 지낸 거니까 나이만 많이 먹고 내가 무엇 했냐. 진짜죠. 얼마나 막 후회가 많아요. 제가 지금 내 목회가 후회가 많아. 후회가 많은데 근데 감사한 건 목회 요즘 행복해요. 막 돈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평안하더라고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그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내 책이 나오면 쭉 오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는가, 아직도 성공주에서 한번 내가 기어코 이뤄보고 싶어가지고, 백만 개도 오고, 영적 지도자 되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내가 목표는 줬죠. 근데,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냐? 목적은 영광이거든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요셉이, 만면에 생명 구원이 목적이고 국무총리는 목표에 불과하거든요.
공무총리가 목적이면 인생은 배려요. 큰 교회가 목적이 그래서 못 이겨. 그게 타락하려고? 어? 타락하려고? 어? 몇 시간 기도, 그 기도해서 뭐요? 그게 못 했어? 만났어? 주님의 심장 가졌어? 눈물 있어? 없어. 그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 놈을 얘기해야 돼. 지금도 그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죠? 어떻게 할까? 주님, 내가 주님의 눈물 앞에 있을까? 정확히 점수를 매기고 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어떡해. 응? 근데 저는 내가 특별한 은사 능력은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정신이 있었어요. 안 믿을 때부터 어떻게 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뭘까 하고 나 공자를 좋아하고 그 사상이 다 읽었어요. 안 믿을 때. 난 공자처럼 성형 군자 된다고. 예수 안 믿어. 죽으면 죽어. 아니지. 그 책을 읽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대요. 그 상황이 같은데 믿기 싫더라고요. 내 의지로 노력이 없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그래서 군대에서 파사 깨졌어요. 그리고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는 인생이 뭘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가 최고 훌륭하더라고. 그래서 목사 되고. 지금도 어떻게 가치일까? 한때는 저는 제가 한국교회 정말 변제된 것, 나보다 훌륭한 여자 목사들 전까지 갔다 오고 대단한 사람들 막 그 사람들 막 세웠어요. 그 사람 내 머리 올려놨어. 내가 밑에 들어갔고. 뭐라고 그러잖아? 그분들 모셔놓고 그 김하전이지 김하전. 내가 암말이 위에 올라타잖아요. 내가 올라타라고. 거짓거리 했다니까. 근데 실망만 되더라고. 그분들 책도 다 내주고 막 돈 줘. 나는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 안 했어. 진짜. 내 책에 나 이방서 목사한테 얼마 반해갖고요. 10년 나보다 적은 사람. 난 50대 초예요. 40대 이게 당회장 하시라고. 진짜 했어요. 당회장 하시라고. 내가 부목사 하겠다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3,000개 뭐 3,000명 교회에서 오라는데 그게 내가 대답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지금은 약 싫어. 나도 부목사 싫어요. 50대 초에 그때만 해도 그때 숫자가 현재 숫자가 더 많았어요. 20년 전에가 이 우리 숫자보다. 그 내가 얼마나 연단 받았냐고 지금. 근데 내 마음은 수만 명 모여갖고 세계를 바꾸는 교회. 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 먹었더라고. 응? 나는 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중요하다 봐요. 제가 그러다 그래 어쩌다 더블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 저한테 비전이 있어요. 그 내가 그걸 이루고 가고 싶어. 그걸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성령이셔야 되더라고. 응? 성령이. 제 개인적인 뭐 기도 생활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제 밤에는 한 30분 차인데 딱 잠을 깼어요. 11시 반이요. 잠이 안 오네. 이상하게. 그럼 잠이 안 와서 아버지, 내 개인 생활 아버지 강단에 엎드려 있길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내가 갈게요.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내 마음이. 감사하네. 하나님. 오늘 중에 철야를 원하십니까? 해야죠. 내가 엎드려 있지. 잠을 자더라도 가지요. 근데 내가, 아이고, 내가 이거 뭐, 그러면 뭐, 그럼 못해요, 가서. 100시간 기도 응답 먹고, 1시간에도 응답해줘야지. 제 마음에 은혜가 임하니까요, 눈물 핑핑 돌아요. 추요, 추요. 내가, 나는 진짜 항상 그래. 이 교회 때문에 강조 살려주고. 맨날 그 말 말해도, 듣기 좋아, 안 좋아?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한국 사람 북한 살고 세계 산다. 조근사가 윤석에서 저는 확신해요.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뭉클해가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 나보다 40일 근식 기도만 해도 훨씬 나는 비교가 안 돼. 똑똑하고 잘나고 설교자 얼마나 많은데 저는요 열등의식 걸려요. 다, 근데 이 나이 먹더니 뭐 됐나 막 그런 생각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돼.
물론 좀 3시 넘으니까 졸기도 하고 어제 기도다 보니까 어쨌건 이제 5시 넘었는데 그래도 방에 누워서 잠을 안 잤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한숨 자고 그래도 괜찮아요. 야, 근데 마음 행복해. 그러니까 은혜, 다 은혜. 난 제일 중요한 것이 결론은 주님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냐? 영원 사랑하냐? 북한 지금 수용소에 있는 사람 좀 생각해 봤냐? 어때라고? 뭘좀 속이 들어야지 생각이. 내가 죽은 걸,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마음 가지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큰 교회 됐냐? 항상 나도 머릿속에 그거 떠나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겠더라고. 제가 백만 개 우상이다. 내 생각 들어. 그래서 어쩐다고. 숫자 채우면 못 해요. 그것이 목적이냐?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의 생명이 목적이고, 주님 사랑하고, 내가 임재를 느껴서 사랑하냐고. 이번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린 교회 안 드린 교회 해갖고, 이제 우리 성도도 안 나온 사람들 말도 많고, 막 어쩌고, 그래. 근데, 공격받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목사님 우파에다가 더블싸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꽉 막혀갖고 주일날 예배 딴 데는 안 되는데 드린다 해갖고 막한달된 사람 이사 한달온 사람이 막 그런 소리 들어. 얼굴도 몰라 그런 말다 들었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할까? 근데 저는 하나 위로가 됐어요. 이번 주일날 자기 교회 못 가고 온 사람이 있어. 안수제는 안수인데 우리 어떤 분이 오승영 사 그래. 손 얹자마자 온몸에 진동이 와고 막 불이 임했다는 거요. 주님, 내가 예배드린 것이 잘못이면 임재가 오고 난 누군지 몰라. 저는 위로가 됐어요. 저는 지금 이기도만 해요. 큰 교회 많아요. 안수에서 불이 임하냐? 성에 불이 떨어졌어? 불이 임하냐고. 불을 줘야지 돈 갖고 안 돼요, 지금. 돈 갖고 타라고, 두기가 타라고 하잖아요. 임재 왔냐고, 안수에서 불이 왔냐고, 항상 내가 자가 깨 완전, 여기서 내가 완전 깨 죽으면 임재에서 안수에서 불 받고 손대로 불, 한국에 불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불이 없으니까 배도 오고 더블씩 하는 거예요. 응? 불이 와야지. 불은 흉내 내서 된거 아니에요. 성령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휴거거든, 전부, 임재.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건요, 모방으로 안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 끝!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베드로한테. 그래갖고, 고넬료에 가서 뭐, 전도했니, 안 했니, 막, 종이 갈렸어요. 야, 내가 복음 전할 때에, 아니, 거들이 말씀이니까 방언도 오고 막 불이 떨어지더라? 그랬어? 불 떨어졌으면 됐어. 하고, 예루살렘 총회가 끝내버려요. 그냥 그걸 끝내요. 그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미리 총회 불 받으면 되지. 그거 잘했냐, 잘못 따지거든요, 지금. 지금 신학이요? 성령의 불. 불은 뜨거운 것이다. 불은 빛을 낸다. 뜨겁고 빛을 낸다고 논문 써고, 저는 불도 없어. 뭐만 알아요? 그 신학의 한계예요. 주님의 심장도 없으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눈물도 없으면서 주님도 못 만났는데 기도해서 응급 생명도 없는데 뭘 얘기해? 그래서 머리 터지게 싸워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생명 없어. 마귀 못 이겨요. 죽도 못 했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불이 와야 될 건데 죽지 못했는데 죽게 하려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바싹 깨갖고 그래서 낮추고 깨지고 부서져야 돼.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내가 미련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을 죽어라고 했어. 정말 고생했어요. 나는 목회를 죽어라 고생. 근데 그전 고생은 성공을 하고 이제는 아니요. 그죠? 주여.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지금도 어제 저녁 일어난 일을 오늘 당장 또 말했잖아.
말 필요 없이 내가 삶이 나타났으면 될 건데. 그게 나도 한계예요. 알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 날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예수의 심장 가진가? 한국교회가 지금 나는 이거, 와, 어떻게 된 건지, 예배를 줄일, 예배, 충격받았네. 거의 사회적으로 이 주민들한테 잘, 그래서 막 이겨? 아이고, 아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대다가 코로나 다 젊, 아, 그래갖고 젊대갖고 빨리 죽어 천국 가면 되지 뭐려. 예배대다 걸리면 괜찮아. 오래 살라고 살아? 천국 잘 가려고 하지. 예배대다 걸리면 괜찮아죠. 그거 다음에 체급 지었죠. 그 다음에 하나 하실 것이요. 원칙대로. 영적 싸움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난 목욕이도에 과연 뭐 해야 돼? 이 목욕이도가 지금 2년 전부터 돼가지고 대구 부산 와가지고 작년 쓰면 금식하고 여기가 지금 생명줄이고 심장이고 불이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나라가 사는데 당당합시다. 아이고 몇십 명하고 단일 혼자 싸대고라도 이겼어. 그 믿음이셔야지. 나는 그 믿음 봐요. 진짜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쓰신 거 감사하시고 지성소 신앙 들어가시고 성령 인도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